펩트론 같이 보겠습니다. 저도 여기 보면 좀 생소한데요. 뭐 펩타이드 관련, 뭐 펩트론, 펩타이드 뭐 그런 쪽인 것 같고, 한번 안에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펩트론 보면 플랫폼 기술, 파이프라인, 네, 주요 제품 이런 거 중요하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기승전결 형태를 좀 띄고 있습니다. 중간으로 갈수록 내용이 조금 봐야 되고, 일단은 앞에 맨 앞에 회사에 대한 소개를 할때 대략적인 뭐에 대한 소개를 좀할 겁니다. 같이 볼게요. 자, 펩트론은 약효지속 플랫폼을 기반으로 펩타이드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펩타이드가 기능성 화장품에 들어가는 그 펩타이드 단백질의 한 요소입니다. 그 펩타이드 자체 보유한 GMP 생산 시설을 통해 임상용 시료 생산, 신약 R&D 기업. 말이 어렵다, 그죠? 쉽게 조금 정리를 해보면 플랫폼 기술이 있다. 이 기술이 있는데 본인들이 이제 펩타이드를 통해서 임상용 시료 생산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만 딱 보면 되겠네. 플랫폼 기술, 펩타이드 신약을 해서 임상용 시료 생산. 요게 이제 주로 하는 거고, 최근에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신약 R&D 기업으로 이렇게 커가고 싶다. 미래 발전 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말입니다. 말이 상당히 뭐 어렵게 적어놨어요. 나오죠. 이제 펩타이드 신약 생산, 미용 제품. 어차피 이 펩타이드가 기능성 화장품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용 제품도 가능한 거죠. 뭐 이런 나옵니다. 이거 볼 필요 없고. 자, 다음. 자, 플랫폼 기술 소개. 이 기술이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랑거리입니다. 이걸 자랑을 해야 돼요. 스마트 데포트는 펩타이드 기반 약물을 최대 6개월 동안 약효 지속성을 할수 있는, 오랫동안 약효를 지속시키는 기술이 플랫폼 기술이다. 뭐 그런 말이네요. 제조 공정이 복잡하고 1차 에멀전, 2차 에멀전 경화하고 해수 및 동경호 밀입 완성. 이게 지속된다, 이 말입니다. 지속 오랫동안. 첨가 분무 건조 기술을 적용하여 약효 지속성. 그렇죠. 약효 지속성. 요 말이 중요해요. 약효 지속성. 오랫동안 유지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펩트론의 약효 지속성 펩타이드 의약품의 제조법의 강점은 오랫동안 하고, 대신 이제 분무형이니까 넓은 곳에 약물에 대한 변형은 없다. 뭐 이런 말이고.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의약품 강점. 이건 우리가 알아야 될게 아니고, 얘들하고 거래를 하는 B2B 그 기업들이 알아야겠죠. 이런 좋은 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파이프라인 뭐 있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비만 치료, 당뇨 치료 뭐 이런 거다 적어 놨어요, 일단.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임상이 얼마만큼 들어갔느냐, 그 말이, 그게 중요한 거죠. 결국엔 지금 학회 발표 예정이니까 아직까지 전임상 단계 안 왔습니다. 2019년 1분기 이상을 진입할 것이다. 임상 3상은 2020년 4분기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가 자체는 조금 더 빠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상이 진입한다고 해서 지금부터 자리를 잡아가진 않거든요. 이상이라는 상당히 멀잖아요. 완성되기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주가 좀더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플랫폼 기술제요. 그러니까 이런 건 독점권은 원래 임상 다 하고 나면 독점권 부여해줘요. 신약에 대해서는. 상품. 이제 지금 여기는 이제 캐시카우가 뭐로 형성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필러. 이제부터 중요한 필러. 펩트론 필러가 다르다. 딴데 거하고.
실적이 지금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기업들은. 그죠?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이상이 내년 2분기에 들어간다면 이건 아직까지 한참 멀었어요. 그러면 지금 돈 벌고 있는 게 뭐냐 했을 때돈 벌고 있는 것은 필러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는 뭘할 것이냐? 펩타이드를 이용한 우리만의 플랫폼 지속 기술을 해서 임상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약효에 대한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B2B 계약을 많이 따내겠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거기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애무 필요합니다. 이런 거는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지금 자리도 저렴한 가격은 아니다. 2019년 2분기니까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걸로 임상 이상을 개시한다는 이유만으로 여기서 주가를 버텨주기가 생각보다 힘들 거예요. 글로벌 증시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미래에 대한 성장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그만큼 본인만의 기술적인 부분은 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까지. 대신에 지금 여기서 주가는 좀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관망에 대한 관망에 대한 자세를 좀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까지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